안녕하세요. 신학입문 조직신학 2강 신학 및 조직신학 개관입니다. 여러분들이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조직신학 입문을 하실 텐데요.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풍성한 신앙의 또 신학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2강에서는 먼저 생각해 볼 점은 신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신학을 영어로 theology라고 하는데요. 그리스어로는 테올로기아에서 왔습니다. 테오스, 신, 하나님. 로기아는 로고스에서 나온 말인데 말, 말씀, 이성, 이치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제 theology, 신학은 신에 관한 말, 말씀, 학문, 보통 이렇게들 정의를 하시는데 조직신학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작의 단계에서 이런 신학의 정의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말하듯이 신학은 신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말, 학문인가? 과연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신학도 하나의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 사이언스가 되려면 학문의 대상, 업젝트와 또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 메서드가 이제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물학은 바이올로지라 그러는데요. 비오스 또는 바이오라고 하는 생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죠. 생물이 대상이고 또 생물을 연구하는 방법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쥐를 연구할 때는 해부하고 고사리를 연구할 때는 채집해서 분류하는 것이죠. 사회학은 소시알러지라 그러는데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사회를 연구하는데 대상은 사회죠. 그렇지만 연구 방법은 생물학하고는 다르죠. 사회를 연구하는데 그 사회의 사람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쥐를 연구하듯이 해부할 수 없고 고사리를 연구하듯이 채집,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학을 하려면 아무래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설문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등등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심리학은 사이칼러지라 그러는데요. 사이키라고 하는 옛날에는 영혼이라고 했고 요즘은 마음,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관한 연구죠. 대상은 사이칼러지, 영혼, 마음, 정신이고 또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이나 사회학과는 다른 심층 면접이나 정신 분석 등등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학은 신에 관한 학문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하더라도 신학의 대상과 그 연구의 방법을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 볼 때 신학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학에 관한 정의들을 여러 신학자들의 예를 찾아서 보니까요. 첫 번째는 독일의 유명한 교회학자인 호르스트 펠만의 교회학에 보면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발설, 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데요. 앨리스트 맥그라스는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담론, 디스코스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마치 생물학이 생물에 관한 디스코스, 담론인 것처럼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반성적인 담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성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맥그레스의 정의 속에는 생물학이나 신학이나 비슷한 형태, 패턴,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인데요. 하나님에 관한 담화의 말의 내용을 교회가 자기 반성적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이제 특징은 교회가 크리스천인 개개인이라기보다는 또는 신학자 개개인이라기보다는 교회가 하는 학문이다. 이게 특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또는 교회 속에 속한 크리스천들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패턴은 비슷합니다. 자, 세 가지 일반적인 정의들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과연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충분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신학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과연 생물학이나 사회학이나 심리학처럼 정의를 내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신학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대상에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생물학을 연구하듯이 사회학을 연구하듯이 심리학을 연구하듯이 신학을 연구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가 서양 근대 시기를 거쳐서 오늘날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근대 시기를 이제 근대성 또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근대성이나 모더니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주체와 객체의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을 주체로 놓고 인간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을 대상으로 여기는 주객 도식의 패러다임이 모더니즘 근대성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이 타 민족, 타 인종을 식민지 지배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상적 패러다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학을 단순히 하나님, 신에 관한 인간의 말, 담론, 발설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이 안에 어쩌면 근대성, 모더니즘의 패러다임이 영향을 끼쳐서 신학도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다 알아갈 것이고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날 새롭게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학을 어떻게 다르게 새롭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런 예들 또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 깔뱅의 기독교 강요. 장 깔뱅은 종교개혁자이고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신학을 세운 분이죠. 그의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본성은 불가해하며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멀리 감춰져 있고 우리의 오성, understanding, 이해는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계시 속에서 우리의 오성, 이성, 이해에 맞춰 적응하신다. 적응한단 말이 accommodate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적응이론이라 합니다. accommodation theory라고 하는데요. 16세기 신학자이지만 그의 통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 오셔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러한 통찰에는요, 신학의 주체가 인간이라기보다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캐서린 모우리 라쿠냐라고 하는 20세기의 유명한 여성 신학자인데요. 이분의 전공은 교부학입니다. 초대교회의 신학을 연구하는 분이죠. 근데 이분의 책 가운데 아주 중요한 통찰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신학이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테올로기아라고 하는데 이 테올로기아, 신학이라는 말이 오늘날과 달리 초대교회에서는 고대교회, 초대교회에서는 다른 뜻으로 사용되어진 것을 이분이 정확하게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용례를 보니까 오이코노미아하고 테올로기아가 짝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오이코노미아는 경륜, 경영 이런 뜻입니다. 오이코스, 집, 노미아, 법, 어느 집의 법을 오이코노미아라고 하죠.
예를 들면 우리 집의 법, 집의 수입이 얼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이게 가정경제죠. 국가 단위로 보면 국가 전체의 수익과 그다음에 지출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국가 경제고 그걸 영어로 이카노미, 오이코노미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집은 우주 전체입니다. 창조 세계 전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야, 하나님의 경제이죠. 이게 경륜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경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시고 움직여 나가시느냐 하는 부분을 오이코노미아라고 했는데, 이거의 짝 개념으로 테올로기아는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신비 그 자체를 테올로기아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초대교회, 고대교회에서는 신학이라는 말이 단순히 신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말이다, 담론이다 이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도널드 블러시의 얘기인데요. 이분은 신학은 체계적 완전체이다, 특별히 복음주의 신학은, 이렇게 해서 인간의 기획이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강조점은 신학은 인간의 기획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개정되고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 표현은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교회론의 모토인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로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cclesia는 교회고요, Reformata는 개혁된 교회, 샘페르는 항상 늘, 레포르만다는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개혁교회 교회로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좋은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따와서 신학은 인간의 기획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개정되고 개혁되어야 된다. 이 점을 도널드 블러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학을 단순히 신에 또는 하나님에 관한 말이다, 발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조직신학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런 정의부터 우리가 잘 갖추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루는데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해서 처음 조직신학 강의를 들었을 때 당시 이수영 목사님께서 조직신학 교수로 계셨는데, 이분의 강의를 듣고 저도 번쩍이는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죠. 신학이라는 말의 정의는 테오스, 하나님께서 로고스, 말씀하시니까, 즉 신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런 점에서 신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서 신학을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그것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즉 근본적으로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2차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조사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신학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우리가 신학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신학에서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늘 항상 근원적으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점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2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만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체시다 하는 점을 확인을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종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나의 개인적 관심사 또는 집단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고 그러면서 신학을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혁될 것을 각오해야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가 있는 거죠. 신학을 많이 공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닮는 모습이 없다? 이것은 잘못된 신학 공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정립해야 우리의 신학이 깊어지고 많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닮아가고 그 얼굴이 빛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신학과 또 신앙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학은 신학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신학을 한다면 당연히 신앙이 전제되고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턱대고 믿는 그런 믿음이 사실은 아니죠. 그리스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고요, 라틴어로는 피데스 또는 피두키아 크레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에무나라고 하는데요, 이거의 근본적인 핵심적인 뜻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헌신하고 신뢰한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함, 확고함, 신뢰함, 정직함.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또 알아가고 또 동의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뢰하는 거죠.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적인 암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죠. 이것이 노티지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격적인 동의, 아센수스.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지.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전인격적인 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삶에서 그분을 의지적으로 신뢰하는 피두키아. 이 세 가지가 바로 믿음의 요소인데요. 지정의 세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 믿음은 그저 무턱대고 믿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적인 것, 인격적인 것, 의지적인 요소들이 다 동반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신앙과 신학은 잘 연결이 되어야 하고 또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학의 여정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학을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을 전개하면서 신학 안에서도 몇 가지 가지들 또는 분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바탕은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신학을 하고 그리고 교회사의 연구를 통해서 역사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상황에 맞추어 조직신학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와 세계 안에서의 현장에서의 필요한 부분들을 실천적으로 이루어내는 이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성경신학은 성경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 각각
구약을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겠죠.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언어, 문화, 정황, 역사를 다 공부해야 되겠죠. 신약은 그리스어, 아람어 공부하고 또 그리스, 로마 제국의 역사나 문화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공부하면서 성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해내는 것이 바로 성서신학이죠. 역사신학 또는 교회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당대의 각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들을 충분히 파악하면서 하는 거죠. 시기적으로는 고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기 교회, 그리고 근대교회, 오늘날 현대교회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만 어쨌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상황에 따라 시대별로 잘 정리해내는 것이 역사신학 교회사입니다. 저희 과목은 이제 조직신학일 텐데요. 교리학 또는 교우학, 도그마틱스라고도 하고요. 또한 구성신학, 컨스트럭티브 디알러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철학적 신학이나 변증학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조직신학인데요. 조직신학의 가장 강점은 성경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역사신학의 좋은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언어와 사유와 철학과 문화 등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에 관하여 잘 정리하고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시도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해서 하지만 우리의 체계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는 것은 늘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실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실천할 것이냐. 교회 안에서는 예배, 설교와 기독교 교육, 선교, 기독교 상담 등등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밖에서는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와 쟁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여준다면 성서신학은 뿌리에 해당되고 역사신학은 줄기, 조직신학은 꽃, 실천신학은 열매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과목은 이제 조직신학이기 때문에 오늘날 어떻게 꽃을 피울 것이냐, 체계적으로 잘 정리할 것이냐 그 부분에 더 많은 초점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신학의 주제들이라고 하는 Theological Loci라고 하는데 Loci는 라틴어 단수는 locus고요. 복수형은 로찌라고 합니다. 근데 로찌를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읽으면 로사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로찌, 로쿠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직신학의 학문의 특성은 신학적인 주제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정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2가지를 이제 뭐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는 신학 방법론, 메소달러지인데 신학을 어떻게 할 거냐, 신학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해낼 것이냐 이런 내용을 다룬 게 신학 방법론이죠. 신학 방법론은 우리가 조직신학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어렵겠지만 이거 더 깊이 중급이나 고급으로 갔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는 계시가 무엇이냐, 계시론이죠. 또 계시를 할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 또 계시와 성서의 관계라든지 자연과 계시와의 관계라든지 등등 이런 논의들을 하는 것이 계시론이고요. 또 성경을 다루되 성서신학과 다른 점은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성경의 영감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등등 이런 것을 다루는 주제가 바로 성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좁은 의미의 신론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또 특별히 삼일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삼일체 하나님이란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탐구하고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거죠.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또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날은 진화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그러면 창조와 진화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등등을 다루는 주제죠. 섭리론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게 섭리인데 현실 속에서는 여러 가지 전쟁과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뭐냐. 또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어디 있냐.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이제 섭리론이 되겠습니다. 인간론, 인간이 과연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데 그 형상의 뜻이 무엇이냐. 또 인간은 과연 선한가 악한가. 또 타락했고 잘못했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등등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인간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과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을 다루는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성령론은 성령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할을 한다는데 성화에서 성령의 역할과 인간의 책임은 어떤 것인가 이런 주제를 다룬 거죠. 교회론은 또한 교회란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교회의 특징적인 표지들은 무엇인가 오늘날에 교회가 많은 비판을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데 참된 교회는 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논의들을 하는 거죠.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만찬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이냐 등등의 논의를 하는 것이 성례론이고요. 종말론은 에스커톤이라고 하는 종말 이게 무슨 의미냐 그리고 종말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실현될 것이고 또한 종말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에서의 가장 큰 묘미는 이런 신학적인 주제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제 강의에서는 신학 방법론을 좀 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주제를 몇 가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주제들을 어떤 순서대로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린 순서는 신학 방법론, 그다음에 계시론, 성서론, 신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종말론으로 왔는데요. 이 순서조차도 어떤 순서로 짤 것이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몇 개의 주제를 어떤 순서로 하는데 어떤 입장과 관점으로 할 거냐 이게 이제 신학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조직신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저랑 같이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들과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했던 GTU라고 하는 학교의 박사과정에서는 9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을 정해서 다룹니다. 신학방법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 윤리학 그리고 이제 7명의 신학자들을 반드시 9가지 주제별로 공부하게 하는데요. 칼 바르트는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고 개신교, 개혁교회, 장로교 신학자죠. 칼 라너는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카톨릭, 로마 카톨릭 천주교 신학자고요. 폴 틸리히, 문화신학 또는 상관관계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구스타포 구티에레즈는 남미의 해방신학자고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는 독일의 조직신학자고요. 데이비드 트레이시는 미국의 신학자인데 굉장히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로즈메리 레드포드 뉴터라고 하는 여성신학자는 여성신학의 대표자로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신학자들을 다루면서 9가지 주제별로 분석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직신학 수업을 들으면서 선택하는 교재의 목차를 보시면 몇 개의 주제, 신학적 주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또한 그것이 어떤 관점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서 조직신학을 공부하신다면 엄청 재미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다룰 조직신학자들은 참 많이 있는데요. 이제 더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들 이런 훈련, 분석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학을 잘 정립하고 그것이 우리 장신신학이 되고
한국 교회의 신학이 되고 또 세계의 신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강에서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의 정의를 우리가 재검토해 보았고요. 또한 신학과 신앙의 관계, 또 신학의 자세, 신학의 분과, 신학의 주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신학의 여정, 또 특별히 조직신학의 여정을 처음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이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신학이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찬양하고 또 송영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